문서 잡는 방법. 네.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, 요즘에 부동산이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.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정말 가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. 그래서 올해는 내가 집을 사고 싶고 또 내년에 집을 사고 싶은데 자꾸 건너 뜬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손에 닿을 듯 말 듯 그 문서 종이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보이나, 어떤 분한테는 되게 그 문서가 쉽지만은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멀리 이렇게 느껴진 분이 계실 거예요. 그럴 때는 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.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이제 정육점에 이제 가거나 이제 그러잖아요. 그리고 또 뭐 또 고깃집에 가잖아요. 아무리 고기를 잘 한다 할지라도 뭐 소고기 등심을 먹는다든지 뭐 생고기를 먹는다든지 할 때는 피가 묻게 돼 있어요, 고기에. 그럴 때는 고기 한 점을 살짝 잘라서 종이에다 묻혀서, 딱 종이에다 그 고기를 이렇게 핏물 있잖아요. 핏물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묻히세요. 묻혀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묻힌 다음에, 핏물을 묻힌 다음에 내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으세요. 저는 잘 못 접으니까 사각형을 접어서 집에 갖고 오셔서 이렇게 소금, 조그만하게 소금을 갖다가 정제기에다가 소금을 넣고 그 고기 묻은 피 있잖아요. 그걸 갖다가 딱 소금 속에다가, 왕소금 속에다가 딱 집어 넣어놓고 좀 집안에 젤로 냅두고 싶은데 입구 있잖아. 입구에다 한번 냅둬보세요. 그러다 보면은 아, 내가 진짜 그 잡고 싶었던 저 집은 꼭 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샀단 말이에요. 근데 아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순조롭게 쉽게 문서가 아마 잡힐 겁니다. 그리고 또 사업하신 분들도 내가 큰 걸 또 하나 잡고 싶고 이럴 때는 간단해요.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이게 문서를 잡으면은 돈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? 돈 들어오게 하는 방법 맞죠? 그쵸? 저도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요. 화이팅!